안녕하세요, 여러분. 고태경입니다. 지금 시각은 2017년 8월 4일 저녁 6시 10분입니다.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바로 10분 전에 소녀시대의 정규 6집 앨범이 공개가 되었기,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. 일단 소녀시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너무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뮤직비디오부터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블 타이틀곡으로 이제 All Night이랑 Holiday 두 개의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Holiday 노래가 정말 딱 제 스타일이었거든. 안무도 하는 안무도 좀 그렇고 너무 일단은 두 개를 다 볼 순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 영상에선 Holiday 뮤직비디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보고 할 얘기가 지금 너무 많아요. 지금 먼저 일단 빠르게 같이 시청하시죠. Let's go. 아, 노래부터 너무 좋아요. 딱 내 스타일 노래야. 안무도 딱 내 스타일. 아, 제가 고등학교 때 딱 서현양을 제가 제일 좋아했었죠. 10년이 지나도 10년 전이랑 똑같아 진짜. 안무 난이도도 제가 추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. 아, 이거 약간 음원 1위 가가 아닙니까 이거? 딱제 스타일 노래야. 딱제 스타일 진짜. 자, 옛날 생각 나네요. 제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했던. 태연 씨는 점점 예뻐지네. 중독성이 있는 노래네요, 굉장히. 딱 내 스타일 진짜. 끝인가? 이렇게 홀리데이 뮤직비디오를 다 봤고요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. 너무 마음에 들고 딱 영상 중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딱 내 스타일 노래고 안무의 난이도도 딱 적당한 것 같고 사실 물론 뭐 어려운 춤도 다 좋지만 뭐 I got a boy 같은 거 안무 진짜 어렵잖아요. 그런 거는 제가 추고 싶어도 출 수가 없겠더라고요. 뭐 Catch me if you can 이라든지 그런 거는 못 추는데 이건 또 듣기만 하지 않고 같이 노래 들으면서 Holiday
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, 이 노래만 들었을 땐전 진짜 무조건 만점, 만점. 딱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로 최고로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요. 일단 뭐 이번 노래뿐만 아니라 소녀시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자면, 소녀시대가 2007년도에 데뷔를 했잖아요.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케이팝에, 걸그룹에 그 가장 먼저 입문한 게 소녀시대예요. 진짜로 좋아했었고,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뭐 한창 다시 만난 세계부터 해서 그 소녀시대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그거랑 뭐 키싱 유랑 뭐 베이비 오 이런 거뭐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수록곡까지 해서 다 이렇게 가사 다 외우고 따라 부르고 다니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고,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, 그때 소녀시대가 굽네치킨 모델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굽네치킨을 시켜 먹으면 소녀시대 포스터를 줬거든요. 이렇게 아홉 명, 그때는 당시에 멤버가 아홉 명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하나 시켜 먹으면 그세 개짜리 포스터가 와요. 그래가지고 세 개를 운 좋게 다 이렇게 모으면은 딱세 마리만 시켜 먹으면 되는데, 또세 개가 또안 오잖아요. 한꺼번에 다른 게안 오기 때문에 그거 시켜 먹으려고, 그거 다 모으려고 굽네치킨을 제가 일주일에 한세 번, 네 번씩 기숙사에서 시켜 먹었어요. 그래서 기숙사 방에 붙여놓고, 기숙사 친구들 방에 다 붙여놓고, 제 집에 붙여놓고, 뭐 책상에 붙여놓고, 온 때만 데그 소녀시대 포스터를 붙여놨던 기억이 나네요.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했던 그런 덕질이라고 해야 되나? 그때 거의 미쳤었죠, 진짜. 그때 한창 막 소녀시대 팬클럽 이름 정하고 할 때였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몇 명하고 그걸 같이 소녀시대 막 좋아하면서 그때 같이 편지라고, 책상 위에 그 시간표 있는 거, 그 소녀시대 얼굴 그려진 거 시간표 붙여놓고 이랬었어요, 제가. 그때 당시에 제가 서현 양을 제일 좋아했거든요. 그때. 그래가지고 막 붙여놨던 기억이 납니다. 진짜 저와 딱제 세대의 걸그룹이거든요. 딱제 나이대. 봄쉬면 유나 씨가 저랑 동갑이고요. 태연 씨랑은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인가 많죠. 태연 씨가 89년생. 그러니까 딱 나이대가 딱제 나이대였기 때문에 저랑 어떻게 보면 같이 커오고 있는 그런 걸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굉장히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, 아무튼 지금 딱 10주년을 맞이했잖아요. 보면은 소녀시대랑 뭐 원더걸스, 카라 이런 그룹이 딱 1세대 걸그룹이라고 딱 되는데, 보통 그 7년차 징크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뒤에 데뷔한 걸그룹들도 지금 굉장히 해체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, 10년이 지금 지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 멤버가 9명에서 8명으로 바뀌긴 했지만, 그래도 남은 8명 분이 계속 꾸준히 뭐 연기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예능도 하시고 그 개개인의 분야에서 꾸준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, 이렇게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정규 앨범을 낸다라는 거, 진짜 뭔가 팬의 입장에서 보기 좋고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전 너무 좋고요. 심지어 노래마저 딱제 스타일로 나와버려가지고,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. 그냥 뭔가 10년을 같이, 물론 저만의 생각이지만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소녀시대를 굉장히 좋아하고요. 다 좋아합니다. 원래 딱 자기 그 제일 좋아하는 멤버가 있지만, 그 멤버를 좋아하다 보면은 또그 그룹 전체가 좋아지고, 그 덕질을 계속 오래 하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그 최애캐가 조금씩은 변하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무튼 너무 얘기를 많이 했네. 지금 몇 분째 지금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제 뮤직비디오 리뷰가 아니죠, 소녀시대 컴백 했습니다. 오늘 8월 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정규 6집으로 컴백을 했고요. 앞으로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아는 형님하고 런닝맨하고 많은 예능에서도 이제 출연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, 앞으로 또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수많은 활약 기대하겠고요. 뭐 서현 씨 드라마 하시는 거 하며, 뭐 유리 씨 하며, 유나 씨 하며 다 8명 모두 다 좋은 일만 앞으로 있으시길 바라겠고요. 앞으로 10년, 20년, 30년 꾸준히 지금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좋은 모습
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 어떻게 보면 10년 차 팬으로서 이런 하고 싶은 그런 얘기였고요. 너무 보기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아무튼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일단 오늘 그 소녀시대 뮤직비디오 홀리데이를 같이 한번 봐봤고요. 지금 오늘 위너분들도 신곡을 발매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워너원 분들의 또 앨범도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굉장히 바쁘다고 볼 수 있어요. 지금 성수기라고 성수기 8월달이 그래서 저도 그럼 너무 좋죠. 제 입장에서 너무 행복하고 또 새로운 또 들을 노래가 생겼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저는 계속 지금 끝날 것처럼 해놓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막 달려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이거. 아무튼 저는 오늘은 영상은 또 여기서 빠르게 마무리 하겠고요. 날씨도 많이 덥습니다. 날씨도 많이 더운데 여러분들 다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.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그 구독자 이름 관련된 거 제가 꼭 조만간 정식 공지 영상으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소녀시대 노래를 듣어가지고 제가 방금 집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머리도 말이 아니고 지금 렌즈도 안 끼고 리뷰를 했는데 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. 저는 이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세요.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my videos.